세 번째 제일 마지막 줄이랑 네 번째 첫 번째 마디까지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다시 도시까지 읽으시고 도에서 도시 도레미 두 번째 도 나올 때 텅잉 꼭 해주시고 레까지 이어서 두우 이렇게 불어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레슨 2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 단원에서는 제1과에서 연주했던 곡들과 비슷한 유형의 쉬운 연습곡들을 곡의 빠르기에 맞추어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레슨 1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냥 박자 맞춰서 쭉쭉쭉 불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조표 확인 꼭 먼저 하시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그리고 몇 분의 몇 박자 곡인지 확인하셔서 8분의 6박자인지 4분의 4박자인지 4분의 3박자인지 제대로 체킹을 꼭 해주시고 연주해 주시길 바래요. 세 번째 줄의 제일 마지막 쪽 보시면은 도둘시도레미레 있거든요. 근데 도랑 시가 이음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우투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투투우우 아니고요. 투우우 이렇게 쭉 이어서도 안 되고요. 투우투우 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제일 마지막 줄이랑 네 번째 첫 번째 마디까지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다시 도시까지 읽으시고 도에서 도시 도레미 두 번째 도 나올 때 텅잉 꼭 해주시고 레까지 이어서 투우투우 이렇게 불어주셔야 됩니다. 8분 음표를 한 박으로 보고 150으로 해볼게요. 3번도 마찬가지로 8분의 6박자라서 한 마디가 8분음표 기준으로 6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4분음표 기준으로 메트로놈 90, 그리고 파샵이 있습니다. 10플랫 있어요.
스타카토가 많은 곡이니까 앞뒤 곡 짧게 끊어주세요. 6번도 마찬가지로 스타카토 있고요. 그러니까 레, 파 짧게 하고 시, 시, 라 짧게 하고 라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C플랫, 미플랫 운지 좁혀 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110 그리고 파샵, 도샵, 샵 두 개 있습니다. 임시표 C플랫 눌렀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엄지를 옮겨서 C플랫을 마지막 줄 세 번째 마디를 했네요. 임시표 C플랫으로 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레슨 2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